그럼 뿌밥 퐁커리 맛있게 먹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밥 위에 살짝 버무려서 한번 먹어주시고 남아있는 튀겨진 꽃게를 소스에 묻혀서 같이 먹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클리어, 모든 클래스 올클입니다. 오늘은 대전 눈산동 맛집 능두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전 눈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지하 2층 오메이 494 지하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월드의 지하 2층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조금 내려가 보니 능두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매우 깔끔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옆에 피규어도 있더라고요. 능두네는 태국 치앙마이 현지 유명 맛집에서 직접 배워온 비법 그대로 30시간 이상 육수를 끓여 완성시킨 쌀국수와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드는 태국 전통 식당입니다. 저는 오늘 까이텃과 뿌팟 퐁커리를 주문했습니다. 까이텃은 순살치킨으로 바삭하게 튀긴 순살치킨 그리고 까이텃 소스가 함께 나옵니다. 뿌팟 퐁커리는 싱싱하고 꽉찬 꽃게에 살아있는 바지락, 홍합, 오징어 등 신선한 해물들이 어우러져 맛을 낸 태국 전통 커리 요리입니다. 또 추가로 망고스틴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망고스틴 음료가 참 맛있더라고요. 망고스틴을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10시 반에서 20시까지,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10시 반부터 20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럼 뿌팟 퐁커리 맛있게 먹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밥 위에 살짝 버무려서 한번 먹어주시고 남아있는 튀겨진 꽃게를 소스에 묻혀서 같이 먹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이텃 소스가 굉장히 매콤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순살치킨과 함께 환상적인 조화가 아주 예술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메뉴로 소고기 쌀국수, 팟타이, 팟카파오 무사, 야문샘, 똠얌 쌀국수, 란 나탈레, 팟카파 오쿠라무, 팟퉁파이댕, 파인애플 볶음밥, 솜땀, 텀만꿍 등이 있습니다.